술을 못 먹으니까 나 벌써 힘들어. 아! 자, 오늘의 유튜브는 맥주 술 먹방. 마트에 갔는데 원래 술을 살 생각이 없었어. 맥주 살 생각이 없었는데 언니랑 형부가 맥주를 산다고 맥주 칸에 갔는데 너무 예쁜 거야. 제일 처음에 보자마자 이건 사야 했던 게 얘였어. 이건 사야 했던 게 이거였어. 뭔가 너무 귀엽잖아. 골목대장에다가 이거 고양이 뒷모습에다가 그리고 그냥 가려고 했더니 너무 귀여운 거야. 아니 곰돌이가 자꾸 눈에 밟혀. 그래 너까지만 사자. 가려고 했더니 4개를 사면은 조금 깎아준다 그러나? 그럼 4개를 채워야지. 그래서 언니가 골라준 게 술고래. 언니가 이건 사야 된다고 너무 귀엽다고 하나를 채울 게 뭐 있을까 하다가 예뻐서 산 게 한강. 그냥 이거 광고는 아니고 너무 예뻐서 이거는 마지막에 올려고 하는데 애플 사이다. 이름이 예뻐가지고 애플 사이다 그런 종류라서 사왔습니다. 포장지가 예뻐서 고르니까 우리 언니가 옆에서 너 같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맥주 포장지가 점점 예쁘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 골목대장부터 먹어보자. 이 좀 작은 사이즈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단캐만 먹어도 난 좀 취할 텐데. 일단 향기는 별론데 여러분 같이 건배. 끝맛이 화장품 향기 나는데? 난 그 향기 나는 게 싫다. 역시 맥주는 역시 카스다. 이거는 오렌지 껍질의 상큼함을 느낄 수 있는 밀맥주래. 오렌지 껍질의 상큼하다고. 먹을게요. 오, 이거 맛있다. 오렌지 그 상큼한 향기가 기분 나쁘게 와닿지 않는다. 다음은 술고래. 건배. 약간 소다 같은 그런 상큼함이 느껴지네. 깔끔하면서 맛있는 라이트 에일. 오,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소다 맛은 아닌데 상큼함이 엄청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 카스보다 맛있는 것 같은데? 야, 내가 지금 취해가지고 마른 건 느끼는 건가? 점점 맛있어지는데 맥주. 오징어 하나 먹을까? 세상에. 여기 진짜 오징어랑 닭발이랑 예술이야. 여기서도 빨개지는 거지? 아, 나 왜 이렇게 술을 못 먹으니까? 나 벌써 힘들어. 섞어먹어서 그런가? 빨리 간다. 안 돼. 유튜브 찍어야 다음 거 빨리 까. 자, 여러분. 짜내야지, 짜내야지. 이렇게 접고. 짠! 근데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무슨 맛이야 이거? 왜 이렇게 그 엄청 꾸리꾸리한 게 진하지? 못 먹겠어. 안주가 들어갈 시점이다. 닭발이 예술이야. 여기 닭발을 먹고 나서 닭발이 눈을 떴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매너가 없어. 이거는 잠깐만. 이렇게 해가지고 뼈에다가 살만 붙어 있는 거고. 자, 유일하게 예뻐서 산 게 아니라 먹어보고 싶어서 산 애플 사이다라고 적혀있었거든.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 이거다. 4점. 알코올 있어. 알코올 있으니까 누나 얼굴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거 그건데? 데밀소다 사과 맛인데?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그냥 음료수야. 맥주인데 과일향이라고 하는 그런 애들은 술맛이 나거든? 호로여이도 술맛이 나거든? 근데 얘는 진짜로 술맛이 안 나. 순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 순서대로 마시는 것 같아. 그냥 참고만 하시. 한잔해. 코코야 짠. 술고리를 제일 많이 먹어가지고 많이 안 아팠어. 안경 껴도 예쁠 것 같다고 안경 있지. 야 이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오 잘 보여. 이것이 잘 보여. 안경도 잘 어울리고 모자도 잘 어울려. 모자도 보여줄게. 잘 어울리지. 모자도 잘 어울리고. 박실장 대장님님 별풍선 88개 감사합니다. 아 이거 좀 안 어울리는데? 이걸 왜 이렇게 안 어울리냐? 아이고 썸네일 어그로 제대로 겠는데 이거? 아니 방송할 때 이거 쓰고 싶어 왜 이렇게 웃기냐? 수업이라니. 나 한 살 때 보여줄까 님들아? 나 근데 아직도 이 사진 보면 너무 웃긴 게 나 88년생이거든? 나 딱 89년도에 엄마가 이렇게 키웠어. 내 엄마인데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거 위생상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고. 이거 한 살 때 이거 모래사장에서 노는 게 말이 돼. 우리 때는 이랬어. 우리 때는 이렇게 모래사장에서 놀고 그랬어. 여러분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다 잊어.